중국의 동북공정과 장쑤성, 몽룡탑 그랬는데 장쑤성이 이제 산동성 밑에 있는 강서성이죠. 그래서 동북공정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동북공정 하면서 중국이 동북공정의 목표가 한반도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하고 조금 동영상 보이시나요? 양자강 북쪽인 강소성 염성 보타피안. 이곳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당나라 시기의 유물인 이 탑은 강소성 보호문, 즉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탑의 이름은 몽롱탑. 是当年有东，我们过去叫中原呢，这个地方现在叫中国，在中原四边啊，东边有一个叫东辽国家，东辽国家的这个首领叫盖叔文，他要向我发动进攻，就进军我们中原地区。到了中原以后呢，就在东海一海一带啊，在交界的这个过程当中，就是有唐王李世民，就是被啊这个敌军呢盖叔文追赶过来了，一走走到我们这个地方，有一个口井，他急忙就跳了口井底下。 在上面的时候有蜘蛛啊，有多少个蜘蛛就几层网把它封死了了。后来盖叔文呢走到这个地方，他在这个树叫，他不是在地坪，一看呢是马上看的叫走马看花，一看呢这个蜘蛛网啊，统统就好了，没有被破坏。后来他就走掉了。最后的时候呢，他走掉了以后呢，这个唐王李世民呢就得救了，他就回朝以后呢，就在这个地方建了一座宝塔，叫朦胧塔。朦胧塔 때문에 이곳 현의 명칭도 보타피안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실제로 고구려 연개 소문이 이곳까지 왔다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곳뿐 아니라 산동과 강소성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몽룡탑이라는 게 강소성 염성의 사례인데요. 산동성 복례에 보면 당태종 형이 연개소문 군대하고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군대가 주둔했던 고성, 뭐 대왕묘, 일검천, 왕구천, 락가, 쇠가파 같은 수많은 유적지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동성에서 약간 밑에 보면 산동성 증묵시 마산에서 보면 연개소문하고 당타종이 큰 싸움 마산 대전을 벌였다. 근데 여기서 당나라 장수 김골이 사망을 하고 도망갔다. 뭐 이런 당태종이 패해서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조성 연운왕씨 그래갖고 항구도시에 당태종하고 연개소문이 싸우는데 당태종이 거기다가 숙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데 나중에 그 성 안에 있는 보가선에 숨어가지고 전투에 패해서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당황동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정이라고 하는 연개소문이 군사가 주둔했던 지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강소성 숙천시라 그래서 설인기가 연개소문하고 싸우다 연전연패해가지고 숨어 있었다는 장군동, 망을 벗다는 장대와 뭐 찬밥을 먹었다는 냉반대 이런 유적들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소성 염성이라는 곳이 당태종이 아까 말한 대로 연개소문이 쫓아오니까 마른 우물 속으로 숨었는데 숨자마자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연개소문이 보니까 거미줄이 있으니까 여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살아나서 고맙다고 몽롱탑이라고 하는 이 탑을 세워서 기념하고 정혜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미에게 보훈했다는 그런 곳이 바로 이게 이제 강서성 염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산동성에서부터 이 강서성까지 거의 상해 위가 강서성인데 연개소문이 쫓아와가지고 당태종을 공격했는데 당태종이 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경극으로 설인기와 연개소문이 싸우는 경극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연개소문이 칼을 다섯 개 가지고 있는데 칼을 다섯 개 꽂고 있는데 그 칼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적장의 목이 달아났다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오이비도 다섯 개 칼이 날아가는 순간에 적장의 목이 다섯 개가 날아간다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개소문이 경극으로 중국 문화에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명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장편 희곡이 있는데요. 설인기 과해 정동 백폭이라 그래서 이 연극, 명나라가 만든 희곡에 연개소문이 뭐라 그러냐면 당태종한테 너의 강산이 아무리 넓다 해도 400개 주에 불과하다. 내가 단지 일개 부대로도 너의 땅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
내 앞에 투항한다면 내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 시국에서 당태종 이세민이 뭐라 그러냐면, 진흙구덩이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진흙병에 빠져서 궁궁에 처한 장면이 희곡에 나오는데, 조상님이시여 나 이세민을 가역해 봐주소서. 내가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을 타고 진흙구덩이에 빠지니 만민을 통치하는 조정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말을 아무리 때려도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내가 황제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나를 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나라의 강산 절반을 줘갖고 황제를 시켜주고 내가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나라 시곡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명나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강서성 염성에 나와 있는 명나라 당태종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 책에서는 딱한 군데, 환단고기 태백일사 북비어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당태종이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을 공격하다 화살을 맞고 왼쪽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따라온 보병과 기병들한테 내 뒤를 막아라 하면서 도망가는데, 요택의 진흙길에 이 군마가 행군이 어렵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풀을 베가지고 이 길을 깔고, 심지어는 이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가지고 깔고 하면서 이 당태종이 그 진흙밭을 벗어나게 하는데, 망리지 연개소문이 세민의 뒤를 바짝 뒤쫓게 하자, 이에 당태종 이세민이 궁지에 몰려 몸둘 바를 모르다가 곧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구걸하였다. 이게 환단고기 태백일사 북비역에 나온 얘기입니다. 망리지는 전국 만춘 등 수만 기병을 거느리고 성대하게 의장을 펼치고 북치고 피리 불며 앞에 인도되어 장안에 입성하여, 이 장안이라는 게 지금 서안, 당나라의 수도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에 당태종이 항복해가지고 연개소문이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세민과 더불어 산서, 하북, 산동, 강좌. 강좌라는 건이 황하강 남쪽을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좌의 땅을 모두 우리에게 귀속하도록 약조하였다. 그러니까 이 산서, 하북, 산동, 강좌, 하남의 땅이 전부 다 고구려로 넘어왔다는 거를 유일하게 써놓은 책이 태백일사 북벽이고요. 북벽이가 아니고 이건 고구려 몽기입니다. 태백일사 고구려 몽기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강서성 염성의 몽룡탑에, 그리고 명나라의 연극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한민국 역사 부도에 방촌 임금택 박사가 아들내미는 북경대 유학 보내고 딸내미는 대만대 유학 보냈는데, 우리나라 역사 찾으려고 자료를 모으려고 보냈는데, 그 딸이 고구려 전성기 때 영토가 이 황하가 니은 자로 꽉 끼는 황하강 이북이 전부 다 고구려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담긴 자료를 보내가지고 대전대 임기택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심지어 이 실크로드를 다 점령을 해서 이 실크로드의 끝이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 건너편이 돌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골은 터키인데, 터키와 연개소문의 터키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의 사돈집이 돌골집이 돌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터키, 투르크 돌골인데, 돌골이 왜 우리하고 형제국가라 그러냐? 이때 이미 사돈집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터키 정부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구려와 터키가 이 몽골이 있는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같이 살다가 터키는 서쪽으로 갔고 고구려는 남쪽으로 갔다. 그래서 같이 살던 형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까마득한 역사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사방역 기고라는 책을 보면 요주, 요소, 요동이라는 요자라는 게 지금의 만주벌판이 아니라 이 황하강 유역에 있는 그런 기준의 땅이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니은자를 꺾이는, 황하가 꺾이는 건너편에 당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라는 것은 요 서지방에 있던 나라들이고, 황하 이북은 고구려, 그리고 양자강과 그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대립사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데, 북부여가 시작된 BC 23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국사기에 보면 뭐 BC 37년에 고구려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고구려 900년 역사라 그러면 북벽이 시기로부터 따져보면 900년이 됩니다.
아까 이동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900년 동안에 중국 대륙의 진시황의 진나라부터 한나라 이렇게 해서 36개 나라가 망했다 흥했다 하는데 이걸 보면 과연 누가 고구려를 차지했던 중앙 정권이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고구려란 나라에 대해서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중국의 대륙을 누가 지배를 했냐? 이 36개 나라가 계속 망하면서 지배를 했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다. 거꾸로 말하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삼국은 고구려 백제의 신라라고 오히려 봐야 된다. 왜? 900년, 1000년씩 간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가 싸웠던 지명들이 지금 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유물로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할때 한반도로 이 대륙의 역사를 다 옮겨놓고 한반도를 먹어가려고 싸우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못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대륙에 있던 역사를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우리는 중국 공정, 다물 공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물이라는 것은 고구려가 옛 땅을 되찾는다고 아까 박선정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옛 땅을 되찾는다고 한 공정이 다물입니다. 땅을 잃어버리면 역사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면 정신이 사라진 고구려 정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당나라 수나라하고 맞짱 떴던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그 역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는 북한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가 있지만 중국 대륙에 진문서가 없다. 역사가 없다. 땅 문서가 없다. 그래서 그 진문서, 땅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10년간 모든 역사 문화를 말살시켜놓고 티베트, 고구려, 고려, 만리장성을 없애는 역사 공정을 한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대륙의 역사를 다시 찾는 그런 공정을, 다물 공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